먹고 작은 간식, 간식이 조만해도 양이 은근 많을래나? 촉촉하잖아. 샐러리가 무서울 것 같은데, 많이 없어서 무서울 것 같다고 저기 하라는 거. 그래서 샐러리가 조금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면 내 간식, 우리랑 같이 먹어야지. 잠으세요. 얼른 다 켰어, 우리. 진짜. 초코바도 맛있겠죠. 양떼 진짜 너무 없다. 애기들 먹는 수준이네. 그래도 맛있어. 제육 라면과 김치.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 왜 소울푸드야? 엄마가 통큰치킨도 사오셨는데 양이 되게 적었어요. 근데 엄마가 몇 개 한두 조각 먹었다 해서 한 마리에 7,5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가성비 나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데워 먹어야 될 것 같아. 눅눅할 것 같기도 하고 에어프라이기 데워 먹으려고. 일단 배고파서 아침도 거의 굶었고 그냥 미역국 조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있다가 한번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고 있었는데 먹고 이제 쉬려고. 저녁도 좀 대충 먹자. 많이 안 먹지 말자. 대충이지만 그래도 맛있겠다. 이라고 우리도 양심껏 라임하고 레몬즙 섞어서 완전 쉴 거예요. 얼음하고 타서 먹으려고. 하, 오셔. 내 맛은 먹을만해요. 말은 먹을만한데 좀 섞였지만. 더운데 시긴 시다. 싱어 짬뽕 컵라면인데 플라스 이제 와서 좀 웃기긴 하지만 뭔가 플라스틱 같은 재질? 아니 종이 재질? 뭐라고 해야 되지 저거를? 일회용기? 뜨거운 물을 넣고 하는 건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라면 먹으면 좀 건강을 챙기나 싶을 텐데 그래도 양이 부족해서 하면 더 끓여먹으면. 얘는 작은 컵이라 괜찮아요. 큰 컵을 컵라면이 아니고 조그만한 컵라면이라 오창도 먹고 싶더라고요. 오징어짱 얘는 좀 나중에 먹어야겠다 했죠. 빼주겠는데 걸리는 징그러워. 소파리 피나 그냥 먹는데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쉬는데 이거 먹고 이제 점심이 끝이에요. 예. 이거 보면 간식 초코도 해줬죠. 안녕하세요. 양이 적어서 다이어트하니까 좋긴 한데 배가 부르지 않는 슬픔이 있어요. 작은 초코라도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초코에 하루에 청소만 했어요. 살 빠지겠네. 청소만 금금 다 채우겠더니 뭔가라면 질리도록 올리도록 먹네요. 전복으로 막살이 들었다던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 먹고 치우고 자야지. 피곤해요. 진짜 잘하겠어. 벌써 9시 다 돼가 몇 시냐? 10시구나. 진짜 자야겠다 오늘이지. 피곤해. 2억을 했던 스트링치를 사놨어요. 통계안이 8월까지더라고요. 다행히 상하지 않았는데 물렁물렁해졌어. 작은데 1000원이 넘어서 잃어버려서 아까웠는데 8월 1일까지래요. 그래서 오늘 먹으려고요.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작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냠냠하겠습니다. 제 간식이에요. 치즈 좋아하면 괜찮았어요. 알겠죠? 에이. 잡자리 맛있어.
찔스틱 같아요. 근데 녹아서 끊겨, 쪽도 끊겨. 늘어나진 않아요. 맛있다. 브로콜리 과자.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아직도 짐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 다 정리해야지. 메이카 온 줄 아니 메이카도 다 옛날. 옛날에는 처음 봤을 때 메이카 온 줄 알았어. 근데 메이카더라고. 이름이 틀렸어. 아, 메이카가 아니라 메이카. 메이카 온 줄 알았는데 메이카더라고. 아, 정신없네. 새벽 시간이라 정신이 없어. 사람 먹자. 손이 눌러붙은 거 봐, 녹아가지고. 쿠키, 쿠키. 나 눌러붙어도 혼났어. 나 몸이 해피해질 거예요. 해피, 해피, 해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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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역시 맛있다. 국물 맛이, 그죠? 초코보다 국물 맛이 강해. 다이제보다 초코가 약하고, 연하고. 국물이 진한 느낌. 맛있네요. 다이어트에 도움 될 것 같은 맛. 하지만 세상은 도움 안 되죠? 그래도 맛있다. 왜 두유를 달았는지 알 것 같아요. 동양이 딱 맞는데? 아침 안 먹는 사람이랑 단백질이 이렇게 됐어. 뭐야 뭐야. 단백질이 이렇게 됐어요. 전화 왔어서 깜짝 놀랐어. 초토하는 소리죠. 피가 없어. 했어 그냥 먹을만 하긴 했는데 그거 맛있다. 원플러스 하는데 하나를 맞았어. 그거나 아니 펩시 제로일까? 제로슈가 지금 달아요. 잠이나 새로 나온 거 하나 털어놨는데 오늘 이미 한 시간 넘게 안 먹었어. 그러고 보니까 냄새가 잠 향기 아니 잠이 아닌데 망고 맛 있네. 망고 향기가 확 퍼져가지고 되게 좋았어. 콜라만 또 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라임의 바람맛도 그 시간 지나면 깃빠지면 전부 덜하잖아요. 얘도 단맛이 좀 덜한데 아니 단 거 달아줬나? 한번 다시 먹어보자. 얘는 망고맛이 갈수록 더 진해지고 콜라는 깃빠진 콜라맛. 처음엔 향기가 콜라맛도 막 진해서 좋았는데 갈수록 좀 애매한 맛? 그래서 반 정도 추천? 먹을만 하긴 해요. 맛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과일 싫어하는 분들은 그닥 모르겠어. 어부들과 디자인의 조개미를 네이비 초록색으로 초록으로 만들고 파랑도 인기가 많은가 두 개밖에 없어서 가져왔어요. 유니크해서 좋긴 한데 뭔가 풀도 많이 풀도 풀도 있고 여름날이 좋네요. 너무 귀엽다. 다음 기록 해드려. 전에 뭐 같이 일하시는 분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5,000원짜리 쿠폰을 주셨는데 4,500원이 사이즈가 큰 거 제일 큰 거에서 5,000원으로 딱 맞췄어. 딴 거 별 스무 개인데 맨날 햇빵 거 맞추면 있다가 스무 개가 이렇게 해서 10명처럼 찍고 왔다. 괜찮아. 회사였어서 그냥 동생으로 대체합니다. 뭔가 우유 맛 것처럼 덩어리진 있었는데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털도 쫄깃쫄깃한데 좀 질긴 느낌? 그래도 엄청 질기진 않아서 먹을 만했고요. 공약 느낌은 아니어서 울컥울컥한 느낌 아니었고 양도 많고 500원 추가해서 5,000원이나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뭔가 라떼에 맨날 스무디 없이 그냥 딱 라떼만 먹었는데 라떼가 밍밍해.